대통령 퇴임.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몬스타엑스에서 메인 래퍼, 노래, 춤, 프로듀싱까지 다 하고 있는 올라운더 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솔로라는 그 계획을 했을 때는 좀 실감이 좀 잘 안 났고 8년 만이라는 그 기간이 참 뭔가 좀 벅차오르는 감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메들리 찍는 날이고요. 현재 새벽 3시, 4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찍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약간 데뷔 때의 느낌을 겪는 듯한 이런 시간 하이라이트 메들리 말고 다른 것들도 제가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또 버블 가서 열심히 몸매 메들리랑 버블도 하고 했죠. 몸매 로고 공개됐는데 많은 기대를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오늘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제가 거의 거진 한 18시간 정도 촬영을 합니다. 거의 뮤직비디오 찍듯이 제가 그만큼 식단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돼야 화면 속에 진짜 잘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제 운명인가 제 숙명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몸베베들만 좋아하면 돼요. 그걸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잡아요. 올라운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끝없는 연구인 것 같아요. 끝없는 연구, 끝없는 노력, 끝없는 욕심. 근데 뭔가에 하나에 치우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들은 매일 음악을 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해볼 수 있고 주원이라는 사람은 사실 어떤 틀에 갇혀 가는 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래가 랩이 될 수 있고 랩이 노래가 될 수 있고 춤이 노래가 될 수 있고 근데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항상 어릴 때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겼던 것, 내가 찾아 듣던 음악들 그게 나의 하나의 양분이 되고 하나의 걸음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런 게 지금의 저를 만들고 있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이 앨범을 처음 손댄 거는요 막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정확하게 손댄 건 한 1월부터였던 것 같아요. 2023년 1월부터였고 사실 그 전에 만들었던 음악들도 샘리스트에 좀 넣고 싶었던 곡들이 있었고 사실 이 앨범 말고도 다른 수록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르라는 거는 이제는 어떤 거에 딱 이름을 붙이는 게 장르인 것 같아요. 국한되지 않은 것? 사실 요즘엔 너무 많은 장르들이 많고 저런 음악을 가지고 저런 장르, 이런 장르 뭔가 저는 이제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장르? 라는 생각을 해요. 좋았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리고 운전해주시는 분께서 생활의 달인에 나오신 분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버티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저 많이 해봐서 젤러시 때도 했었어요. 젤러시 때는 그때는 오토바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진짜 오토바이는 더 무서워요. 오토바이 진짜 여기까지 앞에까지 폭탄 터뜨리고요. 폭탄은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의 제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아, 영화 주인공 너무 좋죠. 이 앨범의 주인공이니까요. 꽂혀 있던 거는 사실 첸트예요. 제가 첸트에 좀 많이 꽂혀 있었고 첸트라 함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함성 소리 같은 거, 네, 그런 거를 보통 챈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챈트를 이용한 음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챈트적인 요소들을 이번에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표현이 잘 되고 있는데 노래가 참 밝고 왜 뭉클하지? 저를 이때까지 데뷔 전부터 연대 그런 것들을 아는 분들이라면 뭉클함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네그에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고 참 신기해요. 끊어지지 않죠. 너의 이름은 그 빨간 실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그래도 우린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그 빨간 실은으로 뭔가 그런 느낌.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데뷔하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많지만 연습생 때를 정말 잘 보내야 한다. 저는 진짜 연습생 때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연습했던 데이터가 아직도 몸에 남아있어요. 그 데이터 때문에 지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수를 꿈꾸시는 분들이 정말 연습생 때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데뷔는 진짜 시작입니다. 스튜디오에서 봅시다. 부정이란 단어도 이제 너무 지쳐 끝이 안 보였던 내 행보도 누군가의 뒤쳐 저간의 쓸쓸한 바람만 내 맘을 만져 아프잖아 상처내고 다 느껴린 애들 감정 난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 도시 속에 활보하던 거리 흥얼거리던 노래 스스로 되뇌인 내가 날 애정하는 고백 좀 올드 하지만 그냥 한번 해봤어 내 또 두 눈을 꽉 감고서 5번 트랙에 왜 독백이 들어갔냐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에너지 내가 힘이 다할 때까지의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서의 내쉬는 한숨 그 한숨을 쉬면서 조금 약간의 쿨타임을 가지고 약간 휴식 기간을 좀 가지면서 마지막에 동아리 BFP가 마무리 짓는 주원이란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는 트랙리스트에서는 끈기예요 그 흐름이 4번 트랙까지 몰아쳤다가 하고 쉬는 거죠 제 음악은 평생 성숙해지고 싶지가 않아요. 평생 성숙해지고 싶지 않고 평생 늙고 싶지 않고 그래서 계속 이 앨범에서 어릴 적을 자꾸 회상하고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자꾸 언급하는 이유가 그 행보란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성숙보다는 조금은 노련해졌다. 조금은 다듬는 작업들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들게 됐다. 만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사나운 눈초리 무섭게 무대 위 마이크 랩했던 네게 that's me 최적화 돼있다 다른 이들과의 battle No passion 뱃다위 갖다 버려 I speak back like Rambo 네, 마지막처럼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이팅! Because I'm burning but I know 클라이맥스 아무래도 프리덤인 것 같습니다. 프리덤이 이 영화의 진짜 클라이맥스고 진짜 이 라이츠라는 앨범을 가장 잘 머금고 표현하고 있는 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라이츠의 궁극적인 주제는 말 그대로 긍정적인 에너지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그 빛들은 긍정적인 에너지고 뭔가 사람한테 기분 좋은 그런 밝은 에너지 같은 것 비로소 내가 내 자신을 빛나게끔 하는 것 그게 라이츠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네, 컷이요. 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물이란 거를 사용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순수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물결? 순수한 나 자신과 함께하는 느낌이어서 물을 선택했던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몬베베들이 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사실 골든디스크 때 모넥이 물로 했던 그 퍼포먼스의 음악을 제가 그때 작업을 했었는데 물 아이디어를 제가 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몬베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또 물 썼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물씬 프리덤 하이라이트 메들리 물씬까지 찍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의 또 비장의 카드가 아니었나 비장의 무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찍어봤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레전드였다면 저는 그걸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하이라이트 메들리에서부터 벌써 물이 나오는 거는 기대감을 정말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랩곡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열심히 신화를 기울여서 만든 앨범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동 연기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직접 썼기 때문에 전곡을 제가 다 썼기 때문에 그 감정이 뭔지를 너무 잘 알고 표현을 한 거죠. 사실 이 전체 앨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초심입니다. 아직 데뷔 전 때 날 잊지 않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춤추는 것 또한 데뷔 때의 나를 잃지 않기 위한 회자리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메들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만큼 찍은 만큼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고생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을 보시고 정말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바람에 기대해주세요. 아, 그 얘기 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섹시한 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섹시한 것들을 좋아하는 대중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알지만 네, 오늘 첫 번째 앨범만큼 의미 깊은 것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무대가 섹시하지 않은 게 아니어서 섹시랑 한번 막 옷 보여주고 막 웨이브 막 하고 그런 게 꼭 굳이 섹시는 아니잖아요. 온몸에 전율이 돋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정말 몬베베죠. 몬베베고 나의 잃지 않는 초심 그런 것들이 진짜 원동력인 것 같아요.